어떻게 하는 스타일이세요, 윤상 씨? 평소에요? 엄마 이제 지출 내역서를 주로 보죠. 그러니까 이쁘고 안 이쁘고보다 저 지금도 물어봤는데 이거 어디서 났어부터 물어봤어요. 샀다고. 예. 내 카드로. 그치. 예.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규현 씨도 좀 궁금하네. 저요? 예, 엄마가 좀 나 이뻐 이러면 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워낙 돈 식구 스타일이니까. 아니 저는 항상 엄마 이쁘다고. 아~ 항상 이쁘다고. 엄마가 안 이쁜 옷을 입어도? 안 이쁜 옷을 입어도 그래도 그냥 무조건? 근데 전 이쁘다고 하는 편이에요. 아~ 진짜? 누나 오늘 이뻐? 누나 아닌 것 같아. 궁금할 때만 그런가 봐. 누나 오늘 시원하게 조끼 입었는데 어때? 방송에서 이렇게 어두운 색깔 옷을 입는 거 어디니까 약토에 오늘 아저씨가 영민이 있고 아니 다양하시네. 약토 오늘 아저씨 이런 눈사람 걸쳐주시면 안 될까요? 잡고 계시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그래요? 아니 그거 말고 말고 임금 19금 됐어. 문제 주세요. 건담. 아, 엄마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아하. 첫 번째, 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거짓말이었어요? 네가 제일 예쁘다, 2번. 아, 이것도? 3번,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 4번, 나는 네 나이 때 안 그랬다. 아, 야, 엄마는 솔직한 마음을 눌러주시고, 네. 엄마가 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뭐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하시는데 용돈 드릴 때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그리고 대화를 이렇게 돌아서 가세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또 갑자기 저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친척분이 미국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미국의 텍사스인가 어디에 있는데 올해 안에 꼭 봤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해서 뭔가 좀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비행기 티켓을 지금 준비해요. 저는 저희 엄마도 뭐 내가 뭐 필요한 아무 필요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17시간 진통을 겪고 나서 진짜 엄마가 딱 왔을 때 봉투에 천만 원을 담았어요. 봉투에 천만 원을 담았어요. 담아서 엄마 8명을 낳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둘째를 낳아서 우주를 낳았을 때도 엄마한테 돈을 드렸어요. 천만 원을? 예, 천만 원을. 엄마 그러더라고요. 셋째 언제 하는 그렇게 엄마도 셋째 됐다가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이 낳았을 때. 그러니까 엄마가 저 아기 낳았을 때 계속 오시더라고요. 부럽던가요? 대단하다. 부럽던가요? 아니 뭐 부럽죠. 예. 우리 뭐 어른들이 뭐 솔직히 말해서 엄마들이 뭐 줘서 싫다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 그럼요. 아니 근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필요 없다 소리 해본 일도 없고. 그냥 안부전화만 계속. 니엘 씨 몇 번 눌렀어요? 저 1번 눌렀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네. 그게 왜 거짓말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사고 같은 걸 이제 치고 들어오면 그래 너가 건강하게만 자라라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니까 약간 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돈도 네. 많이 벌었으면 그거 좋겠다. 그게 훌륭한 사람 좀 해주더라. 이제 드라마를 같이 볼 때 막 김태희 씨가 나오면 너무 예쁘다 태희 언니 너무 예쁘다 막 한 송혜교 씨 나오면 송혜교 언니 너무 예쁘다 이러면요 저희 엄마는 항상 너가 더 예뻐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거짓말 어머니 엄마 최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이죠. 이길 거예요? 보고 안 예쁘다 그러면 어떡해? 아 그렇죠. 그렇지만 김태희 송혜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어머니 김태희 송혜교를 직접 안 보셨죠? 그렇죠. 영희씨 뭐 눌렀어요? 아 저요? 아 나는 네 나이 때 안 그랬다. 아 네. 근데 그게 거짓말 같아요? 나는 네 나이 때 그렇게 안 생겼다고. 안 생겼다고? 네. 맘마미한테 제가 좀 입을 벌리고 있나 봐요. 약간 네. 벌리고 다른 사람 말 집중할 때 네. 저는 항상 조언해줬으면 좋겠다. 영희씨나 우리 아, 어머니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엄마는 네 나이 때 입 안 벌렸다? 옹 다물었다고. 입술에 구멍만 지금도 옹 다물고 계세요. 어머니는 저기 왁스로 만든 구멍을 저렇게 다물고 계세요.